주식회사 IS 플러스 코프와 일간 스포츠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JES 중앙일보가 후원하며 삼성 예비업찬하는 제24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제 대상이죠. 삼성 옛 디지털 음원 대상과 디지털 대상 두 부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2009년 가요계의 최고의 가수는 어느 분이 아니면 어느 팀이 될 것인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삼성 옛 디지털 음원 대상 시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옛 디지털 음원 대상은요, 디지털 음원 본상을 수상하셨던 다섯 팀이죠. 백지영 씨, 다비치, 손담비, 소녀시대, 이승기 씨 중에서 2009년 음원 다운로드 분야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한 분이 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24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삼성 옛 디지털 음원 대상 시상 일간 스포츠의 안용철 대표 그리고 배우 윤은혜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대표 안용철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저는 이번에 또 올해도 같이 또 이 자리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굉장히 성별과 또 다른 그런 또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또 보기가 좋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슴이 막 뜁니다. 이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은 어디일까요? 역시 팬들 아닐까요? 네. 우리 팬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럼 앞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발표를 해야겠죠? 자, 그럼 제24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디지털 음원 대상. 시상자는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세요. 제가요? 네. 2009 골든디스크 시상식 삼성 옛 디지털 음원 대상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역시 소녀시대 열풍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군요. 제24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삼성 옛 디지털 음원 올해 대상 수상자 소녀시대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 해 지와 소원을 말해봐로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놀라운 소녀시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서로 다른 아홉 명이 하나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굉장히 저희한테는 힘든 기간이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도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한 그런 앨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니 언니, 성수 오빠, 재원 오빠, 그리고 저희 안무도 예쁘게 짜주신 안무팀 여러분들과 그냥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무엇보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여기 계신 선배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동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못난이들을 너무 예쁘게 꾸며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강호자 레드카페 식구들과 그리고 드림피부과 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은하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여러분들과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소녀시대란 지옥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은 우리 매니저 오빠들 영준 오빠, 성우 오빠, 성만 오빠, 경재 오빠, 호진 오빠 그리고 승업 오빠 그리고 또 영원한 우리의 쿠키맨 너무 고맙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저렇게 많이 우는 모습은 또 오늘 처음 보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쁜 분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더 가슴이 짠하면서 감동이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녀시대가 디지털 음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골든 디스크 대상 시상식 디스크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